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성주읍 안에 있는 집터입니다. 집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곳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입니다. 부지 면적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에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객 확인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읍성입니다. 잘 해놓았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 많은 지인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읍성 잘 해놓았습니다. 공원이 조성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놀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땅 소개하다 엉뚱한 소개 안 됐죠. 자, 어쨌든 우리 땅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도 말씀 드릴 건데요. 우리 땅 옆에는 이렇게 뭐 만산댁, 별리댁, 옛날 그 적상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고택이 있습니다. 요 고택 두 개 때문에 지금 행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즉 말해서 2층 이상은 못 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거는 건축설계사무소나 그 다음에 성주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집 때문에 행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주 예산리 만산댁, 그 다음에 성주 예산리 베리댁 하면서 두 개 있잖아요. 두 채가 있거든요. 요 집 두 채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인근에는 고층 건물은 못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산 마을 해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땅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좌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북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정서양이고 또 이쪽 방향이 이제 정동양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땅은 건물을 우회지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이쪽 방향으로 조금 틀어서 이제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남향으로 찍어도 되고 동남향으로 찍어도 되고 6시에서 5시, 4시 방향으로 조금 틀어가지고 찍어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 자, 지목부터 한번 볼게요. 전입니다. 도시지역 안에 전답은 전용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는데요. 요 땅은, 군청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전용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5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289평입니다. 289평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나옵니다. 그러면 60% 같으면 바닥면적 173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면적 173평을 지을 수 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상변경 대상구역 뭐라고 쭉 있잖아. 유형문화재 성주 예산리 만산댁 있죠. 그 다음에 베리댁 어쩌고 저쩌고 200m 안에 어쩌고 저쩌고 쭉 적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문화재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집 지을 때 높이 짓지 마라. 고층 건물 짓지 마라 이 뜻입니다. 건물 못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층 건물을 못 짓는 것 뿐이지 2층 건물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성주군청 허가과라든지 성주군청 앞에 설계사무소 많아요. 소장님들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행위제한 짠. 자, 행위제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 땅은 단독주택은 당근 건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 제한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 중요한 건 이제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중에 제2종 근린 생활, 자, 제2종 근린 생활 쭉 갑니다. 쭉 보면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확하게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짚으면 됩니다. 재가정, 뭐 쉽게 말해서 파리 바게트, 뭐 요런 거는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 다방, 공공 휴게실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 갈비집, 공공 통닭집 이런 거는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사무실 방송 다 했나? 자, 현장으로 다시 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갈게요.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 곳이 성주 읍성입니다. 읍성이 있고 옆에 지금
큰 한옥이 지금 있는데요. 이곳은 적산가옥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건물을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식 한옥이다 보시면 됩니다. 덩치가 엄청 커요. 자, 제가 이 카메라를 들었는 이유가 이 한옥 때문에 우리 땅이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거. 여기가 적산가옥입니다. 아, 한옥 좋다. 강아지가 짖는 관계로. 자, 예산 1, 2 마을 해관이 있고요. 저 적산가옥 때문에 이곳에 건축물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거. 자, 건축물 행위 제한은 높이 제한 이런 거는 성주군청에 허가과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땅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무, 배추, 파 이런 게 심겨져 있습니다.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오폐수 정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우스 한동 있는 저 땅도 우리 땅입니다. 자, 부지 면적은 총 289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자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자, 한 바퀴 빙 돌아올게요. 바로 인근에 이제 아파트 단지도 있고 상가 건물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2층 건물까지는 지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3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앞에 별리댁 저 한옥 때문에 3층까지는 힘들지 싶습니다. 2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오수 관로 보이시죠? 오수갈로가 이 도로로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오수도 오폐수 정화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차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좀 낫습니다. 나중에 성토 작업을 해서 전원주택을 또 기촌주택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하우스가 있는 요까지 이제 우리 땅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웬만한 대형차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다 50만 도움 되겠다. 뭐 대형차가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형 앞사발이도 진입 가능합니다. 집 두 채 정도 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도로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성주 읍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주 읍내에 계시면서 전원생활도 즐기고 싶은 분은 이런 땅 하나 사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별리댁 때문에 행위제한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게 나와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에는 땅값들이 지금 250, 300 이상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 외산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기촌주택 부지 두 채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